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사는 해외 선교사 파견 미사입니다. 선교지로 파견될 김윤복 모세 신부, 전동진 스테파노 신부,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세 분의 선교 사제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선교 현장에서 늘 기쁜 마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손 모아 기도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가톨릭 성가 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서울 교구단 세 분의 이 신부님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제를 이렇게 파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또 기쁨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가시는 이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온전히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제로서 또 복음 전파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 견뎌내고 인내롭게 이렇게 살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파견하시어 선교사제의 모범으로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비오니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오늘 주님 대전에서 파견되는 이 사제들을 축복하시어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며 증거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1독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의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랑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때의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교구장님의 강론 말씀이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이 미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선교사제인 김윤복, 모세, 또 전동진, 스테파노,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파견하는 이 미사입니다. 이 미사 중에 선교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선교사제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기도하고 또 신부님들의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이 선교라는 라틴어 미시오, 파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시야를 우리 현재 사는 여기에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우리의 눈을 이렇게 우리 서울교구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넓히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첫 번 주교님으로 오신 바르톨로메오 브리겔 주교님의 사목 목회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가서 세상 끝날까지 그 하느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 복음 전파와 증거로 해서 파견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선교라 하고 또 이 임무 수행을 하는 분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세례 성사받고 기쁜 소식 나를 위해서 함께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이렇게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예, 특별히 우리 신부님들은 바로 이것을 당신의 그 임무로서, 이렇게 직무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신앙은 남에게 전할 때 더욱 굳세어집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만 갇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선교는 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면 이제는 바로 이분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파견할 때 더러는 그 제자들도 의심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파견 미사에서 우리는 파견되는 이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살고 앞으로 외국에서 선교활동에서 하느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받은 이웃교회들의 이런 형제적인 사랑과 도움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전하는 사명을 우린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민족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 우리가 다리를 놓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 또는 전통과 관습, 언어와 환경 조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선교사로 파견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가능합니다. 선교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각자가 가진 것 전부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과 육신, 여러분의 전 존재를,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봉헌해야 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선교시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바칠 원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또 성령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총으로서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의 낯선 땅에 나가서 해야 하는 복음적인 생활, 복음적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총신과 그러한 그 생활, 또 응답입니다. 이러한 삶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생활 안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 뵙고 내 생활 자체 안에서 정말 정말 우리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바로 이러한 그 삶을
이게 나누는 것이에요.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파견을 앞두고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기에 여러분은 오늘의 이 파견 예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견되는 것은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길을 평생토록 나도 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는 그곳에 벌써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체험하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내 이 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 속에 그리스도를 보려고 노력하고 또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파견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내 성공의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뻐하고 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또 사랑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또 하느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이루는 하느님 나라에 그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인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제들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약함으로 내일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총은 충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지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들을 파견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서울교구 모든 공동체가 이 사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재대 앞에서 파견을 명령 받으시는 이 신부님들께서 훌륭한 뜻으로 끝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두를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사제들과 선교사들,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은인들,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사도들의 보호자신 성모 마리아님, 모든 선교자들을 위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전구해 주소서. 아멘.
이제 선교사제 파견 예식이 시작됩니다. 해외 선교 봉사국장 신부님께서 파견될 사제들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김윤복 모세 신부. 서울대교구 전동진 스테파노 신부. 서울대교구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이제 교구장님께서 오늘 파견될 사제들에게 파견 임명장을 수여하십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교황님에 의하여 서울 대교구장에 임명된 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친애하는 김윤복 모세 형제 사제를 일본 요코하마 교구 선교사제로 파견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교황님에 의하여 서울 대교구장에 임명된 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친애하는 전동진 스테파노 형제 사제를 아프리카 선교 수도회 협력 사제로서 탄자니아 선교 사제로 파견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교황님에 의하여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친애하는 양용석 프란치스코 형제사제를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협력사제로 파견합니다. 이제 교구장님께서 오늘 파견될 선교 사제들에게 성스러운 직무의 표징인 영대를 메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상하며 교회 파견을 뜻하는 이 영대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제 교구장님과 사제들이 오늘 파견된 선교 사제들에게 안수하십니다.
이제 교구장님께서는 선교사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선교지로 파견돼 선교 사제들에게 축복 기도를 바치십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성령의 특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성자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 성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당신 사랑과 권능의 대리자로 파견하시어 만 백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영대를 받고 구원과 평화의 사도로 파견되는 이 사제들을 굽어보소서. 주님의 바른 팔로 이 사제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 사제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어 수고로 지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사제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이 사제들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또한 이 사제들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 거룩한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교구장님과 사제들은 선교지로 파견되는 형제 사제들과 인사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선교사제를 도와주시기를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교회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함께하는 마음과 나눔을 통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참된 정의를 깨닫고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일치하고 협력하여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에 비치신 주님, 오늘 세계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는 선교 사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선교의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목활동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 사제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해외 선교 사제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모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제들과 일치하여 기도와 봉헌으로 선교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 또한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를 믿고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봉헌금은 선교 사제들을 위해 쓰여지겠습니다.
봉헌선가 21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 종들의 예물과 정성을 인자히 받아들이시고 복음의 권고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당신 사랑으로 더욱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되시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자께서는 선교사의 모범으로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되다 하시며 정결의 고상함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또한 성자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거룩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또한 당신 제자들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파견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앞당겨 실현되도록 이끄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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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지교 안드레아와 보좌지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받아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세라핌 합창단에서 사명을 부르게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호 중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자신을 당신께 봉헌한 이 사제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심으로 이끌어 주시며 당신 성자와 영원히 결합시켜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공동 집전한 사제들과 함께 장엄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느님 오늘 선교사제로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고 파견되는 이 사제들이 충실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언제나 은총으로 보호하소서. 아멘. 무한한 은총으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주신 사제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파견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며 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 파견 미사에서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며 마침성가 77번입니다. 네,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아, 축하식이 간단하게 이어질 텐데요. 축하식에 앞서서 정말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제로 파견되는 세 분 신부님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가장 깊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많은 교우분들, 그리고 오늘 미사를 주례해 주시고 함께 집전해 주신 추기경님, 주교님, 그리고 우리 동료 사제분들, 수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도 기도 중에 늘 우리 선교사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해 줄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교구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선교사제들, 수도자들이 한 천여 명이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많은 유혹 중에서도 또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 뜻에 맞는 참된 선교사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명동 본당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가대, 그리고 전례 담당 신부님, 그리고 오늘 피정 중인데도 이 미사 때 와서 복사를 서주신 우리 신학교 부재님들, 또 선교반 선교반 그리고 전례반 우리 학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하식이 있겠습니다. 파견받은 사제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어서 축하식 있겠습니다. 파견받은 사제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 후원회를 대표하여 회장단에서 준비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파견받은 선교 사제들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참 예수님, 사실 이런 인사가 있다는 얘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점심 먹고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점심 아침 먹은 제 동기 신부들이 말은 짧게 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선가 저를 보면서 비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이번에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교구로 파견된 김윤복 모세 신부입니다. 제가 이제 요코하마 교구로 파견되기로 결정이 나고 나서 저희 동기 신부들이 저한테 일본 가서 뭐 하냐, 도대체 너는 왜 가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장난삼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외국인 노동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맞지요? 외국 나가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노동자니까 외국인 노동자라고 농담삼아 말한 제가 꽤나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선교하면은 전교하면 떠오르는 성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혼자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셨다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바울 사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과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제들은 그렇게 성 바울의 사도처럼 외국인 노동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씩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서 사장님이신 주교님 말씀 잘 듣고 회장님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천주교회에서 서울 대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로서 하느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아름답고 좋은 선물들을 이웃인 일본 교회와 잘 나누고 또한 하느님께서 일본 교회에 주신 좋은 선물들을 잘 배워서 우리 한국 천주교에 가져오는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례 예수님, 네, 먼저 저희 세 명의 사제들 파견 미사를 집전해 주신 교구장님과 주교님들 그리고 또 선후배 신부님들과 동기 신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께서 저와 맺어주신 아주 소중한 인연인 방학동 성당 교우분들, 기름동 성당 교우분들, 서초동 성당 교우분들과 물레동 성당 교우분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고 미안한 1년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계동 성당 우리 교우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저희 선교사들 항상 후원해 주시는 여기 계신 많은 후원의 분들과 또 다른 많은 교우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잘하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항상 늘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사제로서 그리고 또 선교사로서 살면서 특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제는 제가 사제로서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구 신부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도 역시 하느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저희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교구장님 그리고 주교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료 사제 신부님들께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아직 어디에 갈지 정해지지 않았고 저는 지금 골룸반 외방 선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 정도에 나갈 것 같고요. 사순식이 보내면서 사실 교구장님이 메시지를 사순식 시작하면서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을 전하고 그 이웃 사랑을 전하면 사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 참 기억에 많았습니다. 제가 국내 아니면 또 해외에 봉사하러 갈 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더 많은 것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제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 가는 곳에서도 더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오늘 사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오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러 오신 길동 신자분들 그리고 또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서원동 신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대교구 총대리이신 손희송 주교님과
해외 선교 담당 교구장 대리 구요비 주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 예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교구장님께서 강론 때 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생각이 모아지네요.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죠. 그것도 갈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 물설고 낯설고 말도 낯선 곳에 가려면 고생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우리 세 분 신부님들 참 장하다는 생각을 미사 내내 했습니다. 신부님들,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그런 장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장한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마음이 참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원하실까? 우리 아들 신부가 세끼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까? 삼시세끼는 제대로 먹을까? 그 걱정부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면 보나마나 밥해주는 사람 없이 자기 혼자 밥해 먹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밥 거르기 쉽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삼시세끼 꼭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시세끼 꼭꼭 챙겨 먹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육신의 건강 꼭 유지하시기 바라고, 또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고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 하느님 말씀과 성체의 그거죠. 그러니까 한국서도 그랬지만 그쪽 가셔서도 말씀과 하느님 말씀과 성체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건강 꼭꼭 챙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 챙기지 않게 되면 먹구름이 끼일 때 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 또 영혼 모두 튼튼해지셔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장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영혼 육신 모두 건강하게 기쁘게 선교 생활하시고 또 더 큰 기쁨으로 한국 교회에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 연휴 때 어느 평신도 지인 한 분이 가톨릭 의대 이행만 교수님이 예수회의 마테올리치 선교사가 중국 선교 할 적에 그런 그 선교의 신학에 대한 그런 논문을 소논문인데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마테올리치는 그런 중국의 문화의 그 유교를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이 이렇게 보완한다라는 그런 보유론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마테오리치의 그를 계승한 다른 또 예수의 여러 신부님들은 더 나아가서 그 유교의 경전과 유학 안에 에서 계시되는 그런 하느님의 존재와 그런 하느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찾자, 그런 선교 신학을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숭유론이라는 그런 안에 선교학을 이렇게 전개했다고 그러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많이 경탄하고 이렇게 놀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세 신부님께서 해외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견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 파견된 나라의 그런 그 백성들의 삶과 또 그 나라의
역사, 또 어떤 문화, 전통, 이런 것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존중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현존해 계신 그런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부하는, 배우는 그런 섬기는 그런 우리 선교사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는 이렇게 외교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교 우리 대한민국의 높은 국격과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외국 사람들과 문화를 만나는 그런 그 높은 그런 하나의 그 대사입니다. 한국 대사. 더 나가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외교관으로서 선교사로서 정말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파견된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우리 서울대교구의 그런 외교관으로서 외교사절로서 또 대사로서 그런 높은 긍지와 또 어떤 자부심과 그런 어떤 존엄성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임해주시기를 이렇게 선교 담당자로서 청하면서 또 특별히 교회 여러분들께서 후원내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교구 시민님들을 위해서 평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해외 선교사 파견 미사와 축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